그러면서 고려의 전체 왕의 계보도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더 얘기해 보자. 태종, 태종, 정종, 정종. 다시 말하고. 경종. 정종 다음에. 광종. 광종. 경종. 그 다음에 경종. 성종. 그 다음에. 성종. 성종. 그 다음에. 목종. 목종. 그 다음에. 현종. 현종. 계속 해봐. 덕종. 어? 덕종. 덕종. 정종. 정종. 문종. 문종. 숙종. 순종. 어? 순. 종. 어, 종. 선종. 선종. 헌종. 헌종. 그 다음에 숙종. 숙종. 그 다음에 예종. 예종. 자, 그 다음에 인종. 인종. 의종. 의종. 명종. 명종. 신종. 신종. 희종. 희종. 광종. 광종. 고종, 원종, 그 다음에 충렬왕, 충렬왕, 충선왕, 충선왕, 충수방, 충수방, 충해왕, 충해왕, 충무방, 충무방, 충정왕, 충정왕. 동민왕, 우왕, 우왕, 창왕, 창왕, 공양왕, 공양왕. 자, 박수 한번 치죠 얘들아. 자, 저 방금 외웠던 친구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간 친구다. 자,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얘들아. 태해정광경성목현 따라해봐. 태해정광경성목현. 다시 태해정광경성목현. 덕정 문순 선원 수계. 덕정 문순 선원 수계. 다시 덕정 문순 선원 수계. 덕정 문순 선원 수계. 인의 명신 희강고원. 인의 명신 희강고원. 인의 명신 희강고원. 인의 명신 희강고원. 열선숙회 목정. 따라해봐. 열선숙회 목정. 열선숙회 목정. 열선숙회 목정. 열선숙회 목정. 공우창왕, 아 공우공왕, 아 공우창공, 공우 공우창공. 어, 그래서 태해정광 경성목현, 덕정문순 선원숙예, 인의 명신 희강고원, 열선숙회 목정 공우창왕 맞나? 어, 공우창공. 그래, 요렇게 나도 하여튼 해서 34명의 왕이거든. 잠깐 봐봐.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태정태세 문난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여유 숙경영 정순원철 보순 27명이야. 그리고 고려시대 34명이거든. 총 그래서 고려와 조선에 61명이 왕했어. 외워두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봐. 자, 그럼 우리는 오늘은 잘 봐봐. 쌤하고 이 경종부터 시작해서 현종 때까지 지금 고려 건안전쟁과 함께 수업을 한번 좀 진행을 해보자. 자, 여러분들 책은 나중에 보고 잠깐 칠판 좀 볼게 얘들아. 먼저 이 경종은 얘들아, 어, 이 고려 사회의 근친혼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에요. 근친혼 들어갔지. 가족들하고 혼인하는 거예요. 자, 이 경종은 광종의 맏아들이거든. 근데 이 경종은 어, 헌의 왕후 그리고 헌정 왕후 둘이 자매야, 자매. 언니, 동생이야, 쉽게 얘기해서. 친언니, 동생. 내 좀 봐. 요 두 명을 동, 어, 같이 왕후로 받아들여.
즉 부인으로 헌의 왕후하고 헌정 왕후를 같이 왕비로 섬단 말이야. 자, 얘들 한번 생각해볼까? 언니하고 유준아, 네 언니하고 네가 같이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는 생각해봐. 와, 수 열받을 것 같지 않나? 생각해봐, 맞지?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 그 전에 흑수로 사이가 좋았다 하더라도 같이 왕비가 되면서 서로 먼저 아들을 놓으려고 하는 경쟁 심리가 또 붙겠지. 마치 시기 질투라는 게 또 반드시 하게 될 것 같아. 자, 이 현의 왕후는 그래서 먼저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바로 왕송이라는 나중에 고려의 실대 왕인 목종이 돼. 이 왕송이야. 근데 경종하고 헌정 왕후하고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어. 이 왕송이 두 살 정도 되던 해, 뭐 1년 몇 개월 되던 해, 경종이 죽어버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 당시에 왕실과 고려 왕실과 신하, 고려 신하들은 누구를 왕을 옹립하는 게 좋았을까? 이 왕송을 옹립해야 되겠나? 두 살밖에 안 됐잖아. 두 살인 걸 알겠어. 그래서 헌의 왕후의 오빠인 성종 왕치를 왕으로 옹립하게 돼. 경종이 죽으면서 성종을 왕으로 옹립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성종이 고려의 제6대 왕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성종은 최승로의 신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유교적 통치질서를 확립하는 왕이었고, 그리고 지방의 12목을 파견했었고, 많은 업적들을 했잖아. 고려의 중앙 통치제도였던 이성육부를 설치해서 실시하는 왕이 바로 성종이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성종의 시대 때였어. 성종은 당연히 그러면 또 다른 부인을 왕비로 들였겠지? 그러면 이 헌의 왕후하고 헌정 왕후는 어떻게 되겠노? 어떻게 되겠어? 자, 너가 성종과 성종의 왕비라고 생각해보자. 있으면 뭔가 되게 불편해가지 않나? 대비잖아, 대비. 그래서 궁궐 밖으로 내쫓게 돼. 성종이 그래서 헌의 왕후, 자기의 동생들을 궁궐 밖으로 내쫓아버려. 자, 내쫓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리고 성종은 이제 열심히 이제 왕실을 여러 많은 일을 했겠지. 근데 이 헌의 왕후하고 헌정 왕후가 밖에서 외간 남자들과 눈이 맞아봐요. 이야, 이 헌의 왕후는 여러분들 김치향이라는 사람과 눈 맞아봐요. 자기의 전 남편이 왕이었잖아, 마치. 왕이 죽고 나서 궁궐 밖에 쫓겨났다가 김치향을 자기 남군님으로 이제 삼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헌정 왕후는 한술 더 떠. 자, 태조 왕건의 아들인 왕우이라는,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지금 유부남이야. 헌정 왕후의 삼촌이야, 삼촌, 쉽게 얘기해서. 왕우가 눈 맞아가지고, 눈이 맞아.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이 헌정 왕후하고 이 왕국 사이에서 왕순이라는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 얘들아, 너가 성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어떨 것 같아? 왕실에서 근본을,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생들이 이런 현상들이 났단 말이야. 죽이겠나 그러면 성종이? 어떻게 하겠어? 이 김치향을 저 멀리 귀향을 보내버려. 그리고 이 왕옥 역시 저 멀리 귀향을 보내버리는데, 이 귀향 간 사실을 헌정 왕후가 알고 나서 헌정 왕후가 바로 쓰러져버려. 쓰러지고 바로 출산을 하게 돼. 그 출산한 애가 왕순이야.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헌정 왕후가 왕순을 출산하고 나서 바로 죽어버려. 이 왕순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이 왕손을 그러면 누가 키우냐면 성종의 부인이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령군이라고 해서 왕순을 키우기 시작해요. 자, 그럼 성종의 치세가 거의 끝나고 성종 역시 병들어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성종은 경종이 자기 직계가 아니잖아, 마치. 자기 아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왕위를 물려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성종은 자기의 슬하에 딸들만 있었지 아들이 없었어. 그래서 성종은 경종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니까 경종의 아들인 왕송을 후계주로 삼아서 올해 제7대 왕으로 등극을 시키는 거야. 그게 바로 목종이야, 목종.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 얘들아, 편하게 들어. 그래서 이 목종이 이제 고려 이제 7대 왕이 돼. 자, 그런데 그 전에 이 성종 때는 바로 거란이 1차 침입을 하게 되거든. 이건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쌤이. 1차 침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아까 성종이 죽고 왕송을 왕으로 옹립했단 말이야. 맞지? 고려 이제 7대 왕이 돼. 자, 그럼 목종의 엄마가 누구야, 얘들아? 헌의 왕후제. 이 근데 이 목종은 효심이 되게 깊었어. 그래서 궁궐에다가 이 자기 엄마를 위한답시고 천추전을 짓게 돼. 천추전. 그래서 이 천추전에 생활한다 해서 이때부터 헌의 왕후를 뭐라 부르냐면 천추태후라고 불러. 알겠나? 그런데 더 한 거는 얘들아, 이때 목종의 나이가 18살이거든. 18살. 고려시대 때는 16살이 넘어가면 성인이었어, 고려는.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헌의 왕후인 천추태후가 목종을 대신해서 섭정 대신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침 조례 시간에 봐봐. 여기 왕이 있으면 왕 옆에 천추태후가 같이 앉아있고 신하들, 문무백관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겠지. 국정 전반을 왕 대신에 왕후 천추태후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추태후는 섭정을 하면서 자기의 남군님을 잊지 못해 기안관 남군님을 다시 불러. 근데 부른데 연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멀리 있으면 좀 연애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이 김치향을 말단 관직을 줘버려. 근데 희한하게 이 김치향이가 능력이 좋아. 그래서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는, 여러분들 고려시대 삼사갑이 하잖아, 삼사. 화폐국시 출납을 해결을 담당하는 관청. 그 삼사의 최고 대장이 돼. 삼사 사람은 벼슬을 얻게 되는 거야, 김치향이가. 많은 신하들은 어떻게 해서? 옥수로 꼴보기 싫겠지. 맞잖아.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더 희한한 일이 생겨. 목종한테 천추태후가 여자를 붙여주거든, 왕후를 붙여주는데 애가 안 들어서. 알고 보니까 혹시 아나 얘들아, 목종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자를 사랑해. 지금으로 치면 게이 같은 거지. 남자를 사랑하는 거야. 자, 왕실은 지금 돌아본 거야.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얘들아 또 하나의 일이 생겨. 김치하고 천추태후 사이에서 이라는 아이가 생겨버리는 거야. 난리 난 거야, 난리 난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이 이해가 되나? 목종은 남자를 사랑해서 후사가 없고, 태후는 자기 아들 있잖아, 마치 아들이 왕이지만은 후사가 없으니까, 이 사이에서 황주소군이 태어나니까 나중에 목종 대신에 황주소군을 왕위에 올리려고 한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목종은 김치향이가 너무 싫어. 엄마가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데 이 김씨잖아. 고려는 여러분들 전부 다 왕씨의 나라잖아. 왕씨의 나라. 용의 자손, 용의 후손이라고 해서 고려시대는 근친혼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근친혼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사촌하고도 막 결혼하고 삼촌하고도 결혼하고 막 한단 말이야. 바로 왕의 뛰어난 이 저거의 왕씨의 뛰어난 부분을 더욱더 보이기 위한 부분이었지. 그런데 지금 이런 김치향이가 자기 아를 김씨를 왕위에 옹립하려고 하니까 목종 입장에서 어떨까?
돌겠지. 목종은 여러분들 남자들을 많이 사랑하는데 그 중에 유행간이라는 사내를 더욱더 사랑을 해. 좀 각별해. 유행간하고 막 같이 잠도 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희한한 일이지. 이 유행간도 이 목종을 대신해서 얼마나 이 유행간과 김치향이가 뇌물을 많이 먹으냐면 개경에 김치향이는 300칸이 넘는 대고를 짓는 거야. 300칸. 방이 300개나 쉽게 얘기해서 집에 가면 그러면 뭐 정자에 연못에 뭐 다리에 오망이 다 있다는 얘기야. 인마들 집에 가면 그 정도 부정 부패가 되게 심한 거지. 쉽게 얘기해서 김치향을 올라놓으시면 비선실세야.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목종이 김치향이 아들을 왕으로 그 다음 후손으로 세우려고 하는 걸 되게 싫어하니까 목종은 왕시성, 지금 누가 남아있는 아니라 헌정왕후하고 왕옥 사이에서 태어난 왕순 있잖아. 이 왕순을 왕으로 그 다음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천추태후하고 김치향이가 왕순을 가만 놔두겠나? 절로 쫓아버려. 절에 쫓아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이 천추태후가 왕순을 죽이려고, 자기 조카잖아 조카, 죽이려고 이 절에 음식 같은 걸 보내갖고 그에 사약을 막 넣어서 같이 먹여서 죽이려고 막 한단 말이지. 알겠어? 자, 그런데 목종이 당시 서북면, 아까 오도 양계 맞지? 오도 양계, 북계와 동계, 그 북계 지역에 도순검사라고 바로 강조라는 사내가 있었어. 서북면 병마사에 시대에서 를 개경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누구를? 이 계령군 왕순을 호위하게끔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강조를 오게끔 만든 거야. 개경으로 서북면에서. 근데 강조가 지금 군사들 이끌고 오는 길에 보니까 이 김창희가 천추태후가 놀아나가지고 황주 소군을 왕으로 옹립하려는다는 이런 소리를 듣고 아 김치향이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목종을 위해하는 유행가는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온 거야. 근데 오는 길에 또 다른 파발마가 강조한테 갔는데 목종이 죽어버렸다 이런 소문이 또 돌기 시작한 거야. 목종이 병이 좀 있거든 죽어버렸다는 거야. 강조가 군산에 걸고 가서 일단 가가지고 김치향을 죽여버리고 천추태하고 황주소군을 저 멀리 쫓아내버려. 유행가를 죽여버려. 그리고 다시 군사를 보내가지고 목종까지도 죽여버려. 우리는 이것을 강조의 정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강조의 정변이라고 얘기한다. 이것 때문에 자 바로 거란이 2차 침입을 하게 된다. 알았지?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되나? 그리고 이제 목종이 죽으니까 강조가 바로 누구를 왕으로 옹립하냐면 이 왕순을 계령군 왕순을 왕으로 옹립해. 이게 바로 고려의 제8대 왕인 현종이 된단 말이야. 조선시대는 세종대왕 하면 여러분들 백성들을 위한 여러 많은 정책들을 폈고 세종대왕 신하는 사람은 없잖아. 고려시대 역시 고려의 덕장이라고 불리는 덕 저기 고려의 덕을 추구하는 왕으로 불렸던 현종. 조선시대 세종이 있었다면 고려시대 현종이 있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 현종 때 거란이 3차 침입을 하게 되거든. 근데 우리 지금 교과서에는 방금 쌤이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은 읽어없어. 맞지? 자, 그럼 우리 교과서에 좀 실려있는 거란의 1차 침입과 그리고 2차 침입과 3차 침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누가 이때 활약을 하면서 거란을 물리쳤는지 지금부터 같이 보자는 얘기야. 알겠나? 얘들아 봐봐. 완전 전부 다 근친놈이잖아. 희한하잖아. 알겠어 여기까지?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